자, 10강 빈칸 추론원의 4번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중간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some biologists 그랬어요. 몇몇 생물학자들은 have argued that 데디아를 주장해 왔습니다. The native, non-native distinction, 토종인지 비토종인지에 대한 구별이 is already no longer practically useful. 더 이상 실질적으로 유용하지가 않다, 이미. 이런 것을 토종 비토종의 구별이 쓸데없다 이런 얘기죠. And that 그리고 또 that 이하를 주장해 왔는데 adherence to it, adhere to 그러면 어디를 고수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을 고수하는 것은 fosters 조장한다, presumptions 그러면 가정, 추측 또는 뭐 억측 같은 건데요. About ecological risk 뭔가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그러한 억측을 그죠? 근데 그 위험에 대한 억측은 that lead to 어디로 이끄냐면 poor management decision 이제 형편없는 관리 결정으로 이끌어주는 such as 예를 들면 using scarce resources 아, 부족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 in unlikely to succeed attempt 뭔가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시도에 이제 희귀한 부족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뭐 하려고 to try to control or eliminate 통제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하려고 뭐를 non-native species 그 비토종을 that are not really ecological problematic 실제로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비토종종을 통제하거나 이제 제거하기 위해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어떤 시도에 아주 희귀한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형편없는 이제 관리 결정으로 이끄는 그래서 그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이걸 억측으로 안 좋게 해석하는 거죠. 억측을 조장하는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토종과 비토종을 구별하라고 하면 이게 핵심이죠. 토종과 비토종에 대한 구별이 쓸 데가 없다. 놀러온 거니까. 그치?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이끈다. 그럼 이제 이게 빈칸이 있는 문장에 advocate 하면은 이제 옹호자들, 지지자들 of this view. 이러한 관점에 대한 옹호자들은 propose, 제안한다. that 이하를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evaluating species, 종을 평가하는 대신에 on the basis of니까 무엇을 근거로 their blank를 근거로 그랬어요. 1번을 보면 their life cycles 그들의 생활 주기 their eating habits 식습관 place of origin 그들의 원산지 ways of hunting 사냥 방법 physical appearance 신체적인 외양 이러한 것을 근거로 평가하는 대신에 ecosystem managers 생태계 관리자들은 should focus on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The actual impact, 실질적인 영향 that they are having on the system. 그것들이 실제로 생태계에 끼치는 그 실질적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As well as, 뭐에 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focusing on에 걸리는 거겠죠. 이게 focusing on, 이런 병렬 구조니까. 그치? Whether they have traits, 그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 That make them likely to diffuse rapidly. 그것들을 빠르게 확산하도록 만들 것 같은 through 뭐를 통해서 disturbed 뭔가 교란이 돼 있거나 or highly dynamic 매우 역동적인 ecological system 생태 시스템 이제 생태 시스템을 통해서 moreover 더군다나 they emphasize 그들은 강조한다 that 이하를 the organism 그 유기체와 and group 그 집단의 특징들 근데 어떤 특징들이야? Foster rapid diffusion, 빠른 확산을 조장하는 of a species population, 한 개체, 한 종의 개체를 빠르게 확산하는 걸 조장하는 그 집단의 특징들. 근데 어떤 상황에서 under those conditions, 그러한 상황 하에서 그리하여 and therefore are indicators, 지표가 돼. 무엇을 나타내는 지표? of a population's likelihood, 어떠한 개체의 가능성인데 of becoming ecological problematic, 아,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나타내는 지표도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들이 그 특징들이 are the same 똑같다 뭐에? for native and native species 그 토종과 비토종에 이제 똑같다는 거지 결국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건 토종이든 비토종이든 똑같다 그 특징들은 therefore 그러므로 they conclude 그들은 결론 내린다 knowing 아는 거. Whether a species is native or non-native. 하나의 종이 토종인지 비토종인지를 아는 건 does not provide much.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If any.
조금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많은 pertinent information, 뭔가 관련된 정보를 뭐에 대해 about its likely future ecological impact, 그것에 있을 법한 미래의 생태적인 영향, 이러한 것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다. 결국은 그래서 그 종이 토종인지 비토종인지 그럼 무엇에 관련된 거예요? 당연히 그것에 원산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요. 자, 어휘, distinction은 구별, practically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adherence 고수, 집착, foster 조장하다, presumption 억측, ecological 생태학적인, scarce 희귀한, eliminate 제거하다, advocate 지지자, trait 특성, disturbed 교란된, emphasize 강조하다, organism 유기체, indicator 지표, likelihood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의 마지막 4번은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